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호박입니다. 이무영 선생의 단편 소설 며느리 후편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 방순이가 기어코 이 집을 나가리라는 결심을 마지막으로 한 것은 단오날 저녁이었다. 방순이는 저번에 육촌 오라버니라고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한 춘근이와 그런 약속까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단오에는 친정에 다녀서 오마하고 그 길로 곧장 영등포로 오라던 것이다. 방순이도 그러마했었다. 춘근이와는 어려서부터 잘 알던 사이다. 방순이가 국민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춘근이는 서울상업학교 고등과 1학년이었다. 어려서는 서로 욕지거리도 하던 사이였지만 커갈수록 길에서 마주치면 외면도 했고 방순이가 이성이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을 무렵 춘근이는 서울 여학생과 결혼을 하고 말았다. 물론 춘근이와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서로 손 한번 만져본 일도 없기는 했지만 방순이는 꼭 속아 넘어간 것만 같았다. 말하자면 방순이가 짝사랑을 한 셈이었다. 방순이가 18살 때 일이다. 그 뒤 방순이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창선이와 결혼을 했고 춘근이의 이름조차도 잊고 살아왔었다. 그 춘근이를 지난 종월 집에 갔다가 우연히도 만났던 것이다. 춘근이는 아내한테 아이가 없어서 늘 불만이라는 이야기는 전에도 들었었지만 지난 겨울에 아주 헤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영등포에서는 자동차 부속품 장사를 조그맣게 차려가지고 먹을 것은 걱정이 없다고도 했다. 바로 보름날 밤이었다. 춘근 누이동생 춘자도 친정에 와 있어서 방순이는 오래간만에 코를 같이 흘리던 동무와 함께 동네 처녀애들과 팔뚝맞기 화투장난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 춘근이가 들어오면서 나도 한몫 끼자꾸나 이렇게 달려들었었다. 아니 오빠도 남여자들 노는데 남자 양반이 왜 뛰어들까? 하고 춘자는 나무라면서도 자리를 마련해준다. 방순이도 맞았고 춘근이가 맞기도 했다. 세 번째인가 방순이가 졌을 때다. 춘근이는 방순이의 손을 쥐는 것이 아니라 사뭇 잡던 것이다. 은근한 이야기를 하듯 손에다 힘을 자그시 주면서 울면 안 돼요. 지금까진 사정을 봤지만 아까 방순이가 날 몹시 때렸으니까 나도 사정을 안 볼 테야. 골래지 않지요? 춘근이는 이런 소리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방순이의 손가락이 아플 만큼 춘근의 손아귀에는 힘이 주어진다. 방순이의 손을 잡는 기쁨을 연장하기 위해서였던지도 모른다. 방순이도 어쩐 일인지 그것이 싫지가 않았다. 아니, 싫기는 고사하고 호젓한 행복에 잠겨지는 것 같은 기쁨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걱정 마세요. 정말? 그럼요. 춘자 오빠쯤한테 맞아선 아프지 않아요. 방순이도 이 행복된 남편이 출정한 뒤로 그리우고 살아온 남자의 살결에서 풍기는 황홀한 채취에 잠기는 기쁨을 연장시키고 싶어졌었다. 춘근이한테 맞는 매도 행복일 것만 같았다. 살짝보다도 호되게 맞고 싶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었다. 남편을 잃은 후로 막은 물처럼 괴었던 남성에게 대한 정열이 터진 물처럼 춘근이를 향하여 쏟아져 갔다. 둘은 살짝 두 번이나 만났다. 춘근이는 방순이한테 모든 것을 요구도 했다. 방순이도 그럴 생각이었다. 그러고 싶기도 했었다. 다만
갈 때까지 못 간 것은 그럴 기회와 장소가 없었을 따름이었다. 방순이, 내 얘기 들었지? 들었어요. 그럼 나하고 서울로 가자고. 서로 모를 사이도 아니고. 춘자 오빠야 얼마든지 색시장가 갈 수 있을 텐데 뭘 그래요? 색시장가? 그런 거 비린내 나는 것들보다 난 방순이가 좋아. 다 인연이야. 원래는 방순이와 혼인을 했어야 했을 겐데 사주가 바뀌었던가 봐. 그래 놓으니까 방순인 그렇게 됐고 난 또 이렇게 된 거야. 사람이란 다 연대가 맞아야 하는 게지. 아인, 때 두고 와요. 그 짓만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처음뿐이었다. 정도 들었지만 준군이한테까지 남의 실을 끌고 다닐 수는 없다 싶었던 것이다. 지금 써 얘기지만 나 방순이하고 결혼하고 싶었다오. 결혼을 하고서도 방순이를 늘 생각했었어. 정말 방순이는 이런 구석에서 썩기가 아까운 사람이야. 괜시리 그러지 뭐. 괜시리가 다 뭐야. 방순이가 화상이나 하고 옷이나 쪽 빼보라고. 서울 장안에서도 방순이 인물 당할 여자라군 몇 안 돼요. 춘근이는 이런 소리도 했었다. 친정어머니는 그런 속도 모르고 걸핏하면 춘근이 욕을 한다. 펑펑댄다는 것이다. 거짓말도 곧잘 하는 눈치라기도 했었다. 그 사람 말은 콩으로 매줄 쏜데도 도시 고지 들리지가 않더라. 그저 저 혼자 잘났다지. 어머니의 이런 험담까지도 귀에 거슬리게끔 된 방순이었다. 그래도 친정에서 시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방순이의 머리도 좀 식었었다. 안 될 말이지. 말이나 되나. 이렇게 저 자신의 허벅다리를 꼬집기도 했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린 딸을 품 안에다 바짝 끌어다가 얼굴을 비벼대기도 했었다. 안 되고 말고. 우리 불쌍한 애길 두고서 어떡해. 내가 환장을 했나 봐. 그러나 이러한 뉘우침도 사나이에게서 풍기던 살레가 한번 코로 스며들기 시작만 하면 걷잡을 수가 없이 되는 방순이었다. 오랫동안 줄이며 살아온 살레였다. 한복 중이었건만 가슴 한구석에서 찬 바람이 일기 시작만 하면 내장을 그대로 휩쓸어가는 것 같았다. 몸이 비비 뒤틀리며 모간이 타온다. 그럴 때면 아이고 뭐시고 다 내어 던져버릴 수 있을 것 같아지는 것이다. 그까지 계집애. 제 자식의 씨인데 어련히 잘 키르라고. 방순이를 이런 애욕의 함정 속에다 잡아놓은 데는 또한 작은 며느리 분녀가 한 몫을 보아준 것은 사실이다. 작은 며느리는 나이 23이었다. 얼굴이 동그스름한 것이 이쁘다기보다는 귀여운 얼굴이다. 이 분녀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산에가 다녀가건만 작년 초가을부터 살짝이 자리에서 빠져나가고는 한다. 똑똑히는 몰라도 짐작컨대 구장집 작은 아들인 성 싶었다. 서울 가서 대학을 다닌다고 논 팔아라 밭 팔아라 하더니만 구장도 더 될 수가 없었던지 불러내렸다. 하는 일도 없이 빈들거리면서 구장일을 대신 보기도 한다. 그런 위인이었다. 분녀가 빠져나갔다가 돌아온 이튿날 아침에 볼라치면 얼굴이 밤사이에 불과해진 것도 같다. 생기까지 돌았다. 자네 오늘 아침엔 아주 얼굴에 화기가 도네나?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지? 차마 간밤에 좋은 일이 있었느냐고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할 아침엔 동서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면서도 헥! 역시 기쁜 모양이었다. 얄미운 생각도 없지 않았다. 아직도 나이 어린 것이
착살맞게도 사내한테 바치는 꼴이 곧 쥐어받고도 싶다.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토설할 수도 없다. 자네 어딜 갔다 오나? 한 번은 참다 못해서 들어오는 동서를 나무란 일도 있다. 설사병 때문에 큰일 났어요. 요 앙큼한 것. 곧 이런 소리가 나가는 것을 꾹 참았다. 디딤돌 뒷간이고 보니 그건 앙큼한 거짓말도 못하련만 사내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런 분간도 안 가는지 모른다 싶다. 이 동서가 구장집 작은 아들을 만나고 오는 동안이란 방순이한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다. 괘씸한 생각, 얄밉고 착살맞은 생각, 이런 증오의 감정도 감정이려니와 젊은 사나이의 품안에 안기어 숨을 핥다길 동서를 상상할 때 방순이는 일종 회오리바람 속에 휴갑을 당하던 것이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었다. 참기 어려운 격정이기도 했었다. 동생년이 저쫀데 낚어 좀 가버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방순이도 제정신으로 돌아간 때다. 그러나 그런 반성이란 역시 의지였다. 생리는 아니다. 초복을 지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방순이는 드디어 결심을 했다. 그 전전날 춘군이한테서 편지가 왔던 것이다. 시어머니란 까막눈인지라 편지를 본데도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지만 신우이는 그래도 국민학교 3학년까지는 다닌 터라 그럭저럭 뜯어볼 줄은 알아 은근히 마음을 졸이었지만 그날은 마침 들깨밭을 메고 있는데 학교에 갔다 오던 동네 아이가 우체부가 주더라면서 편지 한 장을 주던 것이다. 마침 시어머니는 둑 넘어 고추밭에 내려가고 없었다. 6월 유둣날 새벽 장수리 버스 정거장으로 나오라는 것이다. 오라비 유둣날 여주 올라간다. 한번 만나고 싶다마는 만날 길이 없구나. 기별할 것이 있거든 네가 그리로 나오든지 사람을 내어보내든지 해라. 이런 사연이 무슨 뜻인지 방순이는 잘 알고 있다. 나올 때는 아무것도 생각 말고 입은 채로 살짝 나오라는 말은 전부터 해오던 부탁이다. 사실 또 헌털뱅이를 들고 나갔자 서울 바닥에 가서 걸칠 만한 것도 못 된다. 저녁을 먹고 동서가 복녀와 목마를 하러 간다고 나간 틈에 인주견 치마 두 개와 적삼 한 개를 뚜루루 말아서 장두에다 숨겨놓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장수리라면 친정 가는 길과 정반대 길인지라 들킨다 해도 잡힐 염려는 없다. 춘근이가 그런 데까지 머리를 쓴 것이 고마웠다. 이제 남은 일이란 과부 시어머니의 어린 자식까지 내어던지고 도망을 하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일뿐이다. 그런 시어머니하고 방순이는 이렇게 트집을 잡아본다. 전에는 흉이 아니었지만 사실 남편이 있을 때는 뭐니 뭐니 트집을 잡아서 들볶기도 한 시어머니라 했다. 과부치고서는 심한 시어머니도 아니었지만 지금 방순이는 지난날 남편이 살았을 동안 가끔 가다가 들거울러 넘기던 심한 시어머니만을 기억에 살려보는 것이다. 아들이 좀 일찌감치 아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심통이 나서 뭐다 뭐다 자꾸만 불러내던 것이다. 아들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던지라 곧잘 말을 듣다가도 어떤 때는 머리가 아파서 그래요. 좀 내버려둬 줘요. 하고 퉁명을 부리기도 했다. 그러면 과부 어머니는 봉당에 털썩 주저앉아서는 푸념을 해대던 것이다. 한 번은 너 이놈 네 계집만 아느냐 하고 여편네 역성을 한다고 머리를 끄어들고
주먹으로 아들의 등을 펑펑 팬 일도 있다.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해? 방순이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켜간다. 신윤연이란 것도 그렇지 여우처럼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말 없는 말 고자질이나 하다가 방순이는 멈칫했다. 몸이 달아서 신우이까지 끌고 들어가 보려 했지만 아무리 따져보아도 신우이는 그런 신우이가 아니다. 아직 나이 어려도 오라범 댁을 불쌍하게 여기었고 조카도 귀여워했고 먹을 것이 생겨도 언니 좀 먹어요. 먹어야 젖이 나지. 이런 신우이였다. 죄로 가지. 그 신우이를 모함하다니. 정말 궁했다. 아무리 시어머니를 몹쓸 시어머니로 몰아보아도 그랬고 신우이를 끌고 들어가 보아도 어린 자식의 과부 시어머니를 두고 산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자기를 떳떳하게 만들어줄 구실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궁지에 빠진 방순이를 건져준 구실이 나섰다. 방순이는 눈이 번했다. 가난이었다. 거기다가 30년째 처음 볼 가뭄이라는 것이다. 뭘 먹고 살아? 사실 작년은 흉년도 아니었건만 겨우내 죽으로 살다시피 했었다. 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질경이 죽이 끼기였다. 지겨워. 난 그런 배굴군 못 살아. 내가 나가면 나 한 입이라도 덜어주는 셈이지. 사람 한 입이 얼마라고. 나 하나 없어도 그깟 농사 질 깨고. 정말 살 길을 찾긴 한 것처럼 눈앞이 훤해온다. 그래야지. 내가 한 입이라도 덜어주어야지. 서울 가서 돈푼이라도 만지면 얼마씩이라도 보내주지. 그게 더 잘하는 일이지. 신순이년한테만 해도 그렇지. 죽도 못 얻어먹는데 어미가 나가면 그래도 한 입이 주는 셈이고 거기다 또 돈푼이나 보태준다면. 사실 방순이는 자기 행동을 싸고 돌려서가 아니라 호미모도 못 꽂은 채 나자빠져 있는 논바닥들이 눈앞에 서원했다. 밭곡도 새들새들 말라가고 있었고 오늘만 해도 땡볕만 내리쪼이어 나뭇잎까지도 후줄근했던 것이다. 어려서부터 곡식과 함께 살아온 방순이다. 어른들한테서 듣고 보고 해서이기도 하지만 가뭄에 타 죽어가는 곡식을 보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이 말라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기도 했다. 사실 비가 푸근히 와서 곡식들이 거무대대하게 부쩍부쩍 자란다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싶다. 그러고 또 곡식들이 그렇게 자라기 시작하면 그런 잡념이 생길 틈이 없었을 것이다. 들에 나가보면 논은 무거 자빠졌고 수수다 초다 심지어 그것도 입에 넣는 곡식이라고 옥수수까지 잎이 새들거린다. 날로 날로 말라 비틀어지는 곡식 잎을 보니 사람도 그대로 시드는 것만 같았다. 아니 곡식 시들고 논꾼이 살찐 일도 없다. 옛날 같았으면 만주 이민으로나 나선다지. 이제 다 굶어 죽었다. 하늘도 인종이 너무 많으니까 좀 인종을 줄이자는 거야. 노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던 소리들이다. 방순이는 잘 생각했으니까 하면서도 역시 한편으로는 달아난 뒤에 동리 옆편 애들이 주고받을 욕지거리를 생각만 해도 진땀이 솟는다. 무섭기까지 하다. 그런 환양년? 아무리 사내가 그립기로니 늙은 과부 시어머니의 어린 자식까지 내던지고. 이런 소리가 곧 귓전에서 난다. 그러면 방순이는 또 흉년을 내세운다. 이 흉년에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했다. 방순이는 또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진순이한테도 그래 어미가 있어 굶기기보다는 하다못해서 옷 한 가지씩을 해보낸데도. 벌써 구실이 아니었다. 그것이 도리일 것만 같다.
시어머니도 그러길 바랄지도 모르지 않나. 한 달에 단돈 몇 푼씩만이라도 보태주면. 이런 결심이 선 것은 첫 딸기 호들갑을 떨며 울어댈 무렵이었다. 간밤에도 살짝 빠져나갔다가 들어온 동서는 내가 무슨 걱정? 내 팔자를 봐요! 하는 듯이 내 활개를 펴고 잠이 들어 있었다. 방순이는 죽은 듯이 자리에 들어 있었다. 딸기 두 회만 울면 빠져나갈 생각이었다. 시간이 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초바심까지 난다. 장차 저지르려는 일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진땀이 자꾸만 흐른다. 마치 무더운 날씨 같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잔 것이다. 꿈이었다. 벼락치는 소리가 요란하다. 번개도 났다. 대낮처럼 밝아지더니만 또 꽈르르 꽈르르 어디를 내려조진다. 무서운 비였다. 아니, 비가 아니라 사뭇 폭포다. 에이고, 잘 쏟아진다. 며칠이든지 나려 퍼부어라. 꿈속에서도 방순이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와지끈 와지끈 벼락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세상을 다 깨어 두드려 부수어도 좋으니라 했다. 세상이 반쪽이 되더라도 비만 오라 했다. 그러다가 방순이는 눈이 번쩍 뜨였다. 꿈속에서 들은 벼락 소리와 빗소리는 아직도 그의 귀에 남아 있었다. 아니, 아직도 와지끈거리고 비가 폭포처럼 내리퍼붓고 있다. 빨리 달아나자. 꿈이건 생시이건 지금의 방순이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저 빠져나갈 궁리밖에 없었다. 방순은 눈을 뜨면서 벌떡 일어나서 장미칠 더듬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보퉁이다. 보퉁이를 잡은 방순은 정신이 얼떨떨해졌다. 꿈인지 생시인지도 구별이 나지 않는다. 아직도 비가 퍼붓고 있었다. 벼락 소리도 마찬가지다. 번개도 치고 있었다. 꿈이다 하고 방수는 멍청했다. 아니다. 생시다. 꿈도 같았고 생시도 같았다. 꿈인가? 생신가? 또 한 번 어리둥절하고 나서야 방순이는 그것이 꿈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시 생시였다. 빗소리가 우레갔다. 추념물이 아니라 물을 쏟는 소리다. 역시 생시였다. 무서운 비였다. 그것이 꿈이 아니고 생시요. 쏟아지는 것이 비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방순이는 저도 모르게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를 동안에 문을 활짝 열어젖지었다. 역시 비였다. 번개불이 확 일며 또 꽈르르 한다. 비가 온다! 문을 열어젖힌 순간 방순의 입에서는 이런 고함소리가 터져나왔다. 무서운 환희였다. 그리고 같은 순간에 그는 보퉁이를 내동댕이 치면서 봉당으로 뛰어내렸었다. 어머님! 비가 와요! 비가! 어! 하고 박과부가 고쟁이 바람으로 뛰어나오기까지의 방순이는 아직도 세상 모르고 잠을 자는 동서를 대고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여보게! 비가 오네! 어서 일어나! 박과부도 고쟁이 바람으로 어쩔 줄을 모른다. 어머님, 옷다랭이 물기를 타야 하잖아요. 암, 타야지. 타야 말고, 젠장, 사람이 있나. 우리 네 식구 다 달라붙으면 안 돼요. 자네도 어서 챙기게. 방순이는 버스 정거장도 잊고 방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마침 쏟아지는 빗줄기를 헤치고 먼 동도 터오고 있다. 네, 재밌게 들으셨나요? 방순이 마음이 짠해집니다. 빗줄기와 함께 모든 갈등이 시원하게 씻겨내렸겠죠? 고운 꿈 꾸세요.